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드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 시즈 블러드 오키드 미드 시즌 리인포스먼트로 추정이 되는 티틀 서버에서 블리츠의 변경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틀 서버에서 블리츠는 더 이상 방패를 내리고 달리지 않으며 방패를 지켜 세우고 상체만을 제대로 가린 채로 달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달릴 때 사격이 가능한가? 조준을 하던 조준을 하지 않던 둘다 사격 시에 달리기가 끊기면 확실하게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특수 능력 사용 때에도 그렇습니다. 달리기가 끊기면 확실하게 멈춥니다. 하지만 달리면서 근접 공격을 할 때에는 달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달리기 키를 계속해서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TS 서버 캐주얼 블리츠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권총. 자, 블리츠만 같이 상해야 되나? 캄도 그러나 봐야겠다, 그럼. 블리치만인가? 블리치만인 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럼, 달리면서 총 쏠 수 있어? 달리면서 총 쏠 수 있어? 그럼 달리다가 저거 할 수 있어? 달리다가 서 아, 블리츠 졸라 무서워졌는데? 졸라 달려올 거 아니야. 어. 오. Resume securing the secure the container. Hostile activity. 달려봐. 달리면서 3강. 오피야, 오피야. 달리다가 근접해봐, 달리다가 근접. Secure the room. Protect the bio container. Op 4 eliminated. 이제 다리 많이 쌓아야겠네, 다리. 아니면 도망가구나. 블리츠가 확실히 근접 깡패가 되었고, 달리는 것도 넓은 곳이 아닌 좁은 방 안이나 복도 계단에서 온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